투자 추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이 했던 발언들을 통해서 투자 힌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언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인사의 발언을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발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의 발언은요. 두산 그룹주 인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밥캣의 합병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요구에 따라서 정정된 구조 개편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만약에 추가 제재가 없다면 이제는 주주들의 설득만 남아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산 밥캣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두산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의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나오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상황인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불만이 있는 이유는 이제 두산 밥캣이 다 상당히 알짜 회사입니다. 네. 알짜 회사인데 우리나라 이제 증시 규정을 보면은 지분율이 50%가 넘으면은 지분율만큼 영업이익과 매출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50%가 넘으면 단일 재무제표로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두산 밥캣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났다.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의 지분을 46%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법만큼만 반영된다면 그 1,000억에서 460억이 반영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두산 밥캣의 지분을 46%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재무제표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460억이 아니고 1,000억을 다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회사라는 거는 알짜배기 회사가 기여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기들에게 온전히 반영됐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배구조가 개편돼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 두산의 자회사가 되어버린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자기 그 매출과 영업이 없어지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분리한다고 하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네.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이제 그 앵커께서 읽으신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의 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법의 규정으로는 네. M&A 이것도 일종의 M&A거든요. 네.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쳐가지고 그다음 두산 밑에 든 건 일종의 M&A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장사건의 M&A는 무조건 해당 회사의 주가로 비교해서 합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감원에서 야 너네 좀 이런 거 좀 잘 안 좋다라고 뭔가 잠시 이제 브레이크를 걸긴 했지만 사실 그걸 뭐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사들이 그 모기업 두산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두산 밥캣을 갖다가 떼어서 그 다음에 두산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그 과정을 갖다가 승인해 버렸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에서 추가 제재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제한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겠다라고 좀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지금 이러한 발언들 자체가 큰 힘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더 큰 이제 그 특이한 점은 네. 사실은 이렇게 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 기업들이 정부기관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 통상의 문제인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어쨌건 현재까지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부에다가 이제 그런 어떤 양해를 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양해를 구할 필요도 사실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이 두 상장사,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상장사가 아니면은 다른 맥락으로의 회사 가치를 평가해서 합병을 하면서 주당 가치를 갖다 서로 산정하는데 두 회사가 다 상장사이다 보니까 상장사는 철저하게 주식 대 주식의 가치로 이제 합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이게 눈 뜨이고 코베인 이런 어떤 형국이 됐다라고 불만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데
하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그 M&A의 가장 큰 이제 난점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파악이 된 거고 윤석열 정부 자체가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한 이슈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이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제 기억에는 올해 처음에 주식시장을 오픈을 할 때 거기 가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두산 M&A 같은 기업 밸류업이 아니고 기업 밸류 킬이다. 이런 말이 이제 주주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NLBT 주주들 입장에서 갑자기 알짜 배경을 뺏긴 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만 유리하냐? 두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그 창업주 가문들은 되게 좋아요. 네. 그분들의 집은 다 두산에 몰려 있으니까. 네. 하지만 NLBT 대다수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냥 날벼락을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떤 것이 법 개정이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냐는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상법 382조 3항에서 이사들은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는 조항을 회사와 주주란 단어를 집어넣었으면은 사실 이사들 입장에서도 모 기업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아니 내가 회사에 충실하도 이것이 회사 이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주주들에게는 이제 불리하다 그런 맥락으로 거부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382조 3항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개정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두산그룹이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개정이 되기 전에 좀 완료를 하려고 좀 속도를 더 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모순인데 다른 각도에서도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통상 이제 우리나라 이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언제나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처음 1, 2년은 그 대통령이 재벌들에서 서슬 퍼런. 힘이 굉장히 강한. 예, 이렇게 뭐야 저렇게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2년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2년차 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언했는데 이건 기업 밸류 킬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두산과 모종의 어떤 이해가 컨센서스가 있지 않는 한 이걸 두산그룹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이 서슬퍼런 3년이나 남아 비록 총선에서는 패전 적긴 했지만 3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호진 대표와 함께 두산 그룹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역행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합병인데 어쨌든 두산 그룹 입장에서 현재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추가 안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코멘트 함께 확인해봤고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졌던 전 세계 증시의 급등락 패닉셀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릴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그 요동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참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내내 좀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엔화에 대한 강세가 좀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그 빅테크들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급락을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실 우리나라 주식도 같이 급락을 했고 월요일까지 맞아요. 아니 삼성전자가 그 시총 1위 삼성전자 10% 떨어진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그건 뭐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하나는 뭐냐면 빅테크 엔비디아로 대변된 생성형 AI가 돈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데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거냐? 네.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론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의론과 더불어서 리세션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는 그거는 이제 그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를 팔기 위한 일종의 이제 변명과 구실로 보이고 왜냐하면 리세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은 미국의 GDP는 아주 견고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2.5% 넘으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그 기업도 우리나라 같은 국가도 2.5% 안 되는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GDP가 2.5% 성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 리세션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리세션에 약간 증후만 보니까 그걸 갖고 내렸다는 것은 이거 뭐 꼬투리가 아니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엔저에 따른 엔 미국 그러니까 일본 그 은행이 금리를 네. 올리니까 그러면 네. 싼 금리를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금리는 30년 정도 0% 1% 최대 1%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싼 금리를 갖고 돈을 빌린 다음에 일본에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당 자금을 갖고 끌어와서 미국 등에 투자하기도 하고 전 세계 다발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 엔캐리입니다. 근데 일본 BOJ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금리를 싼 금리를 빌렸던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잘 투자했던 것을 다 회수하려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 엔비디아에 빌렸던 빅테크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사실 그 여파라는 것도 약간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제 빅테크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같이 떨어졌는데 네. 이래서 이제 그 엔캐리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되게 그 중요한 화두로 이제 그 네, 이야기가 다뤘습니다. 계속 나오고 예, 예.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렴한 일본의 돈을 빌려서 이율이 높은 나라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지 지금 규모가 예측 가능한가요? 규모가 예측이 네.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 제일 중요한 건 주식 엔캐리로 투자한 엔화로 대출받은 금액이 네. 주식시장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그러니까요.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건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다. 아. 그런데 이제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내놓은 게 네. 그 지난 그 이번 주 한 화요일쯤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시장에 미국 시장 기준이겠죠. 미국 시장 투자한 금액 중에서 한 50%에서 60%는 청산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나온 다른 금융기관의 말로는 그거를 누가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로 생긴 폭탄은 여전히 시간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금융기관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설령 50%가 청산됐을지라도 여전히 50%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어떤 불안정한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선회하는 발언을 지금 한 것인데요. 어쨌든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특히나 테크 기업들의 흔들림이 굉장히 네. 컸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가치 투자란 말이 이제 어불성 약간 모순된 이거지만 가치 투자로 대변되는 저 밸류에 해당한 종목을 발굴한 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성장주. 네. 특별히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22년에 기업 가치가 뭐 얼마 안 됐는데 그 후에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3조 달러였다. 이런 종목을 발굴한 게 성장주인데 성장주 투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금리로 금액을 갖다 빌린 다음에 해당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몇 배를 거둔 것이 기술주 투자에 만연되어 있는 투자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생긴 이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갖고 기술주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번에 빅테크가 가장 크게 주가가 이제 손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이제 더불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다 같이 주가가 이제 꼰두박질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핏도 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버핏은 이제 물론 버핏의 상당 부분이 애플에 투자했지만 네. 버핏은 엔저로 말하면서 그 따진 엔저를 갖고 이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해당 자금을 갖고 일본 상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일본 상사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배당금만 갖고도 버핏은 연간 14%의 수익을 거뒀다. 14%. 네. 그러니까 이제 버핏은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너무나 엔 금리가 낮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자본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배당만 해도 나는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배당 플러스 기업까지 상승하면서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버핏이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대단한 투자가다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저 현상에 따른 뭐 수익 실현과 함께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금융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우진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